감사합니다. 저희 면이 달리셔서 1, 2분 더 끓여서 드세요. 아, 이게 색깔이 일반 칼국수랑 조금 다르네요. 면이 노랗죠? 네, 밤이 들어가서 이런 거예요. 더 쫄깃쫄깃할 거예요. 아, 네. 크, 맛있겠다. 과연 어떤 맛일까? 밤을 넣은 칼국수라니. 오호, 맛이 다르구나. 밤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,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뭔가 탱글탱글한 그런 맛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. 칼국수는 원래 칼국수 맛도 있지만 칼국수 잘하는 집은 김치도 잘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겉절이를 딱 얹어서 먹으면 이건 뭐 말해 뭐합니까. 맛있다. 생각날 것 같아요. 서울 가면. 밥무기 되게 서운해할 뻔했네. 와, 어떤 맛일까? 도토리묵은 먹어봤는데 밥무기는 진짜 생소한 것 같아요. 와, 맛있겠다. 응? 오! 밥맛이 느껴져요. 밤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. 오! 되게 특색 있다. 자기야, 미안해.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어서. 채널 BTV.